까치, 까치입니다. 오늘은 버터비스킷을 해요. 두건 익었고요. 여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 여기 높이 높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다른 제자에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제자가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황홀히 비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곧 모세 곧 엘리야 곧 그렇게 세 개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 위에 잡혔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에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웠어요. 예수님의 옆에 얼굴이 땅이 되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는 예수님의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역시 쟁이 보자 누가복음 12장.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작을 갖고 있던 커다란 창고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욕심쟁이.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로 쓰여야 할 줄 몰랐어요.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할지 부자가 말했어요. 그 부자는 더 사랑했어요. 부자는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간직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지도 않았어요. 내 것들이 가지고 신나게 돌아보자. 어떤 것을 가져 나누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전화한테 다 얘가 쓸 거야. 어디서 없는 자야, 마늘이 내가 오늘 밤 죽는 다만 어떻게 된 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전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뜻으로 가지 않겠니? 정말 그 무슨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을 봐서 그 부자의 물건들 모두 가져 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요. 오늘은 관다구 소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